그래서 이 참수의 그래프를 두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할 때요. 리미트 an분의 n의 값을 구하시오. 뭐 이렇게 있어요. 그럼 그래프의 두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생각하지? 이렇게 됐다. 그러면 pn이 n fn이라고 돼 있는데, 그럼 얘는 한 점을 n이라고 하면 얘가 이 식 위에 있으니까요. n 2분의 1 n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그죠? 같은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다. 그럼 qn도 마찬가지로 qn이 n 플러스 1이니까 fn도 2분의 1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. 그럼 두점 사이 거리의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an은요, qn에서 pn을 빼는 게 낫겠다. 얘에서 얘를 빼면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의 제곱 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. 이해돼? 그러니까 얘도 사실 n 플러스 1 빼기 n의 제곱인데 얘는 쉽게 나오잖아. 1의 제곱. 근데 얘는 계산이 안 되니까, 아니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식을 이렇게 먼저 쓰고 계산한다. 얘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? 2분의 1로 묶고요. n 플러스 1한번더 쓸게. 이렇게 나오니까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. 그래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n 플러스 1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지워지니까 얘는 2n 플러스 1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2n 제곱이니까 그냥 4분의 1 이렇게 쓸게요. 2n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루트가 an이다. 이렇게 쓸수 있겠다. 여기까지 나와요? 그럼 얘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곱해줘서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1과 1 4분의 5 루트가 우리가 원하는 an이더라라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극한 값을 취하면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5의 n이다. 진짜 허무하게 나온다니까? 근데 얘는 결국 n 차죠? 그래서 뭐 n분의 1을 곱하면 극한 값은 1로 나와. 개수가 1이고 1이니까. 네.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여기서는 함수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지가 첫 번째로 묻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값을 x로서 y를 이런 식으로 식을 넣어서 표현을 한다. 두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정리하는 거 그냥 하시면 되겠죠.